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나가죠. 자, 1번에 보면 요 자철광 제조 방법인데 빨갛게 달군 요 철에다가 수증기를 갖다 반응시켜서 만드는 요 자철광 제조 방법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 자철광이라는 물질에 여러분이 화학식을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철광은 철이 3개, 산소가 4개가 결합된 물질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자철광 제조 방법이니까 반응 그 물질이 자철광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여기 Fe3O4, 이게 바로 자철광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 같은 문제는 자철광에 대한 화학식을 암기를 좀 해놔야 풀수 있는 문제. 다음 2번 가죠. 예, 2번 문제는 화학 반응 속도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응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하려면은 첫 번째가 바로 요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높여주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압력이죠. 압력도 마찬가지로 높여주면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 요세 번째는 이 농도죠. 반응 전 물질의 농도를 높여주면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요 촉매죠. 그래서 이 촉매는 정촉매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를 가해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예, 감소시켜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촉매는 둘로 나누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정촉매하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요 부촉매예요. 그래서 이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 속도에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반응 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에 온도를 높여주는 거, 이건 맞는 얘기죠. 근데 부촉매를 간다, 이게 바로 틀린 거죠.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요 부촉매가 아니고 예, 정촉매를 갖다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고 답이 되는 거죠. 네, 반응물에 예, 농도를 높게 해줘야 되죠. 네, 표면적 당연히 크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여기 비금속 원소하고 요 금속 원소 사이에 요 결합은 일반적으로 어떤 결합에 해당이 되느냐? 즉,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금속은 가전자 3 이하죠. 요놈하고 금속하고 결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나트륨이 있죠. 자, 나트륨은 가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양이온이에요. 이게 금속이죠. 자, 비금속은 주로 할로겐 원소죠. 자, 이 중에 할로겐 원소 중에 염소 있죠. 염소는 음이온이죠.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반응을 일으키면 NaCl에 염화 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죠. 즉,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요 결합 물집, 요런 게 바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죠. K도 마찬가지예요. 칼륨도 금속이죠. 이게 가전자가 하나예요. 플러스 양이온이고, Cl 마찬가지로 음이온이죠. 그래서 KCl. 염화칼륨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속하고 비금속, 반대로 비금속하고 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요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온 결합의 그 물리적 성질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가전자가 3 이하인 금속 원소, 뭐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양이온 2가죠. CA도 마찬가지로 양이온 2가죠. 이런 것이 바로 가전자 3 이하인 이 금속 물질인데 주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죠. 또 이온 결합 화합물은 분자가 아니라 결정 격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은 비등점, 끓는 점 있죠.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죠. 끓는 점하고 요 융점, 녹는 점이죠. 멜팅 포인트에서 우리가 MP라고 하죠. 그래서 BP하고 MP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결정일 때는 전기를 안 통하는 비전도성인데 물에 녹은 상태에서는 그 전기를 잘 통하는 전도성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극성 용매, 물 같은 데 아주 잘 녹아요. 다음 4번 가죠. 자, 4번 보면 여기 네슬러 시약에 의해서 적갈색으로 검출되는 물질이 뭐냐. 자, 여러분이 네슬러, 요 네슬러 시약하고 여기에다가 요 암모늄 이온이 있을 경우에, NH3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색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요 암모니아 NH3가 있는 경우를 검출하려고 할 거, 정성 시약으로서는 요 네슬러 시약을 갖다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요 네슬러 시약에다가 요 NH3나 그다음에 NH4 암모늄 이온이 다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색이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적갈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요 네슬러 시약, 요놈하고 요 암모니아 아니면 암모늄 이온 요런 물질을 갖다가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시약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검출 시약이라고 해요. 즉 정성 분석이죠. 이런 성분이 있냐 없냐 사용할 때 사용되는 시약이에요. 그래서 정성 분석을 갖다 사용할 때 사용하는 시약이죠. 4번 글에서 적갈색으로 검출될 때 암모늄 이온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5번 가죠. 자, 문제 5번 여기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을 나타내는 미지의 시료. 자, 여러분 불꽃 반응할 때 즉 어떤 물질을 태울 때 나타내는 색을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나트륨 있죠. 요 나트륨은 불꽃 반응을 하면 태우면은 노란색이 띄우죠. 그 다음에 요 칼륨 있죠. 요 칼륨은 태우면은 보라색을 띠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갖다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칼슘 있죠. 요놈은 무슨 색을 나타내느냐? 주황색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 리튬 있죠. 예, 리튬은 태우면은 요 빨강색을 나타낸다는 거.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5번은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노란색을 나타내는 건 나트륨이라는 거죠. 나트륨. 그다음에 여기 AgNO3하고 반응을 해서 백색 침전이 생기는 거죠. 자, AgNO3 질산은하고 이게 질산은이에요. 요놈하고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서 침전물이 생긴다. 요건 AgCl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색침전이 생기니까 염소라는 게 있다는 거죠. 즉 나트륨하고 CL의 화합물질이죠. 그래서 요 AgNO3 이게 질산은이에요. 요놈이 NaCl 염화 나트륨하고 반응이 되면요, Ag 요 은하고 여기 염소하고 반응이 돼서 AgCl. 그래서 여기 백색 침전이 생겨요. 자, 그럼 반응되는 거는 NaNO3. 질산 나트륨이 생기겠죠. 자, 그럼 미지의 시료가 뭐냐? 바로 NaCl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다음 문제 6번 넘어가죠. 자, 문제 6번은 밑줄친 원소의 산화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수 같다 계산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산소예요. 자, 이 산소는 일반적인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요 과산화물 있죠. 과산화물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놓고 풀으셔야 되죠. 자, 1번에 보면 SO2가 있죠. 자, 화합물의 그 총 산화수의 합은 0이죠. 자, S의 산화수는 우리가 몰라요. 자, 산소가 지금 두 개죠. 산화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예,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이놈은 바로 산화수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S는 예, 플러스 예, 4가 돼야 되겠죠, 산화수가. 다음 BaO2죠. 자, Ba의 산화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산소는 지금 여기 이게 과산화 바륨이죠. 과산화 바륨. 과산화물이에요. 과산화물.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소 두 개인데 산화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과산화물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 왜 합은 제로죠. 그래서 바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틀리죠? 산화수가. 다음 2번 가죠. 자, 2번 BaO2. 산화수 얼마예요? 바륨이? 위에 똑같죠? 플러스 2죠. K2Cr2O7. 자, K의 산화수는 1이라는 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K가 두 개죠. 요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Cr2 두 개죠. 산화수 우리 구하는 거죠. 자, 산소가 지금 7개죠. 산소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죠. 요놈이 0이 되는 거죠. 자, Cr의 산화수. 자, Cr의 산화수 계산한 것이 얼마예요? 예,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2하고 여기 플러스 6이니까 산화수가 틀린 거죠. 다음에 3번. 예, 3번에 K2 Cr2O7 Cr의 산화수 이 앞에서 구했었죠. 예, 플러스 6이었죠. 그 다음에 SO2에서 S의 산화수 얼마였어? 이게 플러스 이게 4였죠. 당연히 서로 같지가 않은 거죠. 아, SO2가 아니고 SO3네요. 자, SO3니까 S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고요. 산소가 지금 3개죠. 자, 산소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과산화물에서만 마이너스 1.
요 합은 0이가 0이 되니까 S의 산화수는 예,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예, K2Cr2O7에서 크롬의 산화수하고 SO3에서 S의 산화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4번의 HNO3죠. 자, H의 산화수는 1이죠. 은음이 플러스 1. 자, 질소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죠. 자, 산소 3개죠. 마이너스 2죠. 은음이 합이 0. 자,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아,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NH3. 자, 질소의 산화수는 1이죠. 하나니까 그대로 1. 아, 얘는 지금 구하는 거죠. 질소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고. 자, 수소는 산화수가 이건 3개인데 여기 하나 1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0이니까 질소의 산화수는 예, 마이너스 예,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산화수는 쉽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산소의 산화수예요. 산소의 산화수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과산화물에서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즉 여러분이 과산화물 NH2O2죠. 여기서도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과산화물이니까. 자, H2O2 과산화수소죠. 여기서의 산소의 산화수도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먹물에 아교나 아니면 요 젤라틴을 갖다가 약간 풀어주면, 자, 먹물은 오래 두면 이제 굳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 아교나 아니면 요 젤라틴 요걸 갖다 섞여 주면 엉김을 갖다가 방지해 주죠. 이런 물질이 뭐냐? 이게 바로 예, 보호 콜로이드죠. 엉김 방지.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보호 콜로이드에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소수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소량의 전해질에 의해서 엉김이 일어나는 콜로이드. 다시 말해서 엉김을 갖다가 만드는 콜로이드를 우리가 소수 콜로이드. 그다음에 여기 친수 콜로이드라고 있죠. 요놈은 소량의 전해질에다가 엉김이 일어나지 않는 콜로이드인데 단백질이나 녹말, 그다음에 비눗물, 젤라틴, 아교, 한천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엉김을 갖다가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먹물의 아교가 대표적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 8번 가죠. 자, 황해 산화수인데 나머지 세다고 다른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은 AG2S죠. 자, AG 우리 산화수 지금 모르죠. 이거 두 개죠. 우리 AG의 산화수는 지금 몰라요. 아, 황해 산화수를 지금 구하는 거죠. 자, 요, 은의 산화수는요, 일반적으로 1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예, 플러스 1이죠. 황해 산화수는 우리가 모르고, 요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해 산화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예,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H2SO4, 황산이죠. 자, 요 수소의 산화수는 1이죠. 요게 2개죠.
S의산화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자, 산소가 지금 4개죠. 산소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예, 마이너스 2죠. 여기 합이 0. 그러면 S의 산화수는 이게 마이너스 8, 2니까 플러스 예,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SO4. 이게 마이너스 2가죠. 자, 이온을 띈 화합물은, 자, S의 산화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자, 산소가 지금 4개죠. 자, 산소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인데, 이 화합물인데, 이게 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이온의 가수가 산화수에 합이 되는 거예요, 이 2가. 이 놈이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럼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예,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산 철인데 SO4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SO4하고 마이너스 2까지요. 그래서 황의 산화수는 똑같은 거예요. 4 곱하기 예, 마이너스 2. 이놈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당연히 S는 예,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산화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SO4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래서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거는 요 1번이죠. 그래서 1번 AG2S에서 S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2, 3, 4는 다 플러스 6이고 1만 틀린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 보면은 황산구리 용액에다가 예, 10A의 전류를 갖다가 1시간 통과시키면 구리가 몇 그램이 석출이 되겠는가 요걸 물어본 거죠. 자, 황산구리라는 것은요. CuSO4를 갖다가 우리가 황산구리죠. 자, 이놈이 전리가 이온화가 되면요. 황산이 구리가 양이온 2가가 되고요. SO4가 요게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1페럿의 전기량으로는 1g의 당량을 갖다가 석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Cu의 1g 당량이라는 것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죠. 원자량을 뭘로 나눠준 거냐? 원자가로 나눠준 거예요. 자, 원자량이 얼마예요? Cu의 원자량 63.54라고 주어져 있죠. 자, Cu의 원자가가 몇 거예요? 2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2로 나눠주죠. 요거 계산하면 이게 31.77이 나오죠. 요놈이 1g 당량이에요. 다시 말해서 1페럿의 전기량으로는 Cu 1g 당량 31.77g이 석출이 된다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요. Cu가 요게 2가죠. 요놈이 2페럿의 전기량으로 갖다가 통과시켜주면 Cu 1몰이 석출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2페럿의 전기량으로 Cu가 얼마 석출돼요? Cu가 63.54죠. 요놈이 석출이 되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예요. 1페럿으로 31.77, 즉 63.54를 2로 나눠준 1g 당량이 석출된다는 거나 2페럿의 전기량으로 1몰의 Cu가 생성된다는 거, 이건 서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통과한 전기량을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이 쿨롱은요. 소비된 전류 암페어에다가 통과 시간 세크죠. T죠, T. 세크. 자, 통과한 그
전류의 그 양이 10A죠. 지금 1시간 통과시켰으니까 초로 하면 3600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36000 뭐가 돼요? 암페어 세크니까 바로 요 쿨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거죠. 1 페럿의 페럿의 전기량은 쿨롱으로 하면 96500쿨롱. 요걸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1 페럿의 그 전기량은 쿨롱으로 하면 예 96500이라는 거죠. 요건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2 페럿 쿨롱으로 하면 예, 2 페럿에다가 96500 쿨롱. 이놈이 구리가 얼마? 63.54 1몰이 석출이 되죠. 그러면 지금 통과한 전기량이 36000 쿨롱이죠. 36000 쿨롱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네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X값을 구하면 11.85g이 석출된 구리의 양이 되는 거죠. 이걸 달리 풀면요. 자, 1페럿으로 전기량은 63.54. 이게 1몰인데, 당량, 저, 원자가 2로 나눠주면 이게 1g 당량, 이게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럼 1페럿이 얼마예요? 96,500 쿨롱이에요. 자, 그럼 통과한 전기량이 36,000 쿨롱이죠. 요놈일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느냐. 요 대각선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36,000에다가 예, 곱하기 2분의 63.54. 요놈은 예, 96,500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결국 96,500으로 나눠줘가지고 36,000 곱하기 예, 63.54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11.8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그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9번 문제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물 H2O가 H2S 황화수소보다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가 높은 이유가 뭐냐. 자, 이 H2O는요, 공유 결합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소 결합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황화수소 H2S, 이거 사류연물의 특수 인화물이죠. 이놈은 공유 결합만 하고 있어요. 자, 끓는 점이 H2O가 훨씬 높죠. 100도니까. 해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소 결합 때문에, 수소 결합이라는 것은 이 수소하고 전기 음성도가 큰 FO, 질소, 아니면 크로라이드, 이러한 것이 결합이 된 것, 전기 음성도가 큰 물질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것이 바로 수소결합이죠. 그래서 수소결합 때문에 끓는 점이 높은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에요. 그래서 물은 공유결합하고 예,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황화수소는 예,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속에 있는 이 수소원자하고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르, 불소, 산소, 질소, 이렇게 그 된 분자들 물질이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은 비등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증발 잠열이 크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